네, 이번에 두 번째죠. 1-2입니다. culture에 대한 얘기와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A letter from China 그랬네요. 중국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글이네요.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Katie, Katie에게. Last week, 지난주에라며죠. My family, 우리 가족은 enjoyed, 즐겼습니다. Chinese New Year, 중국의 설날이죠. 중국 설날, 우리하고 똑같죠. 사실 중국 설날, 예, 얘네 뭐 춘절인가, 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It lasts several days. 그것은 last 그랬어요. Last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학생들이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last는요 동사로 쓰였을 때 뜻이 지속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설날은요, 지속됩니다. Several days. 며칠 정도를 지속됩니다. 그리고 celebrates. 기념합니다. 축하합니다. The start of the lunar calendar. 뭐에? Lunar calendar의 뒤에 있는 것의 start를 축하합니다. 루나 캘린더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달력이죠? 우리 음력이라고 하죠? 음력이라고 하죠? 루나라는 말 자체가 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음력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음력? 음력의 보름, 15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늘을 보면 떠있는 달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름달이 뜨죠. 이렇게 동그란 거. 보름달이 뜨죠?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다라고 해서 Lunar Calendar라고 말을 합니다. 달 음력으로 음력의 시작을 기념하죠. In January or February. January는 1월이었고요. 혹은 February. 이거 2월이죠. 1월, 2월입니다. 여러분들 월에 대해 공부하고 있죠?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거 쭉다 기억하셔야 돼요. 참고고 그거는요. We did many fun and meaningful things. 우리는 했습니다. 여기는 did가 동사예요. 동사로 우리가 얘 조동사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부정문을 만든다거나 일반문을 만든다거나 뭐 부정문 의문문을 만든다거나 할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혼자 쓰여서 일반 동사로 사용이 될 때는 하다라고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했습니다. 많은 재미있고 meaningful 의미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On New Year's Eve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러지? 기념일에 Eve라고 하면은 전날이라고 하죠. 전야. 예. 새해 전날은 We had traditional New Year food for dinner. 우리는 가졌습니다. Traditional New Year food를 가졌대요. 여기서는 먹다라고 해석을 하죠. 먹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전통적인 새해 음식을 먹었습니다. For dinner. 뭘로? 저녁 식사로. My father, 우리 아버지는요, boiled a chicken. 예, 닭을 끓였죠. Boil, 끓이다죠. With, 뭘 가지고? With the head and feet still on. 머리하고, 발이, 여기 feet, 발이죠. foot의 복수형입니다. 머리와 발이 still on, 여전히 on이라는 말 나왔네. 아우, 제 설기가. 아, 미안합니다. on, 여기는 on은 좀 무섭다. 야. 이게 붙어있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상태로. 머리하고 발이 아직 붙어있는 상태고 닭을 끓였습니다. 중국 애들 좀 약간 좀 무서워 먹는 거 그지? 뭐 전통이니까 네, 이해는 합니다만 네, 나도 우리 좀 무섭죠. Also my mother 또한 우리 어머니는요 만드셨습니다. Some dumplings 뭐를 몇몇 dumpling 우리가 흔히 만두라고 하는 걸 dumpling이라고 하죠. 만두들을 만들었어요. And 그리고 put a white thread inside. 예. 얘도 동사하고, 동사가 두개 달렸네요. 우리 엄마는 만두도 만들고, 그리고
넣었습니다. 노타죠. 인사이드까지 결합돼서 넣다라고 해석했어요. 흰색 thread는 실입니다. 아, 중국 전통 이런 게 있나 보네요. 흰색 실을 만두 안에 넣었어요. One of them. 그것들 중에 하나에. During dinner. 와, one of them은 여기는 오븐은 뭐뭐 중에라고 해석을 하죠. 그것들 중에 하나에 하나 안에다가 흰색 실을 넣었습니다. During dinner. 저녁 식사를 먹는 동안 I found the white thread in my dumpling. 나는 발견했어요. 흰색 실을 발견했어요. In my dumpling. 내 만두에서 발견했어요. My parents said. 우리 부모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단다. You will live a long and healthy life. 네가 will live. 살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한단다. 길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한단다. Later, 나중에, we stayed up. 우리는 stay up은 깨어 있답니다. 깨서 이제 stay up. 깨서 이제 안 자고 있는 거야. 깨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깨어 있었습니다. Until midnight. Midnight 하면은 자정이에요. Until 언제 언제까지란 뜻이었죠. 우리는 자정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To watch fireworks. 뭐 하기 위해서? 여긴 to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하죠. Watch fireworks. 불꽃놀이입니다, 이게.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우리는 자정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아, 중국 사람들은 설날이 되는 땡 하는 순간 이제 그 불꽃놀이 같은 것도 하나 봐요. 우리가 다들 중국 하면 어떤 나라를 알고 있냐? 그러면 우리 황상의 나라, 그렇죠? 황상이 날라온 나라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문화가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 전통이 되게 많죠. 전 세계에서 3대 발명품이라고 할수 있는 종이, 나침반 그것과 더불어 화약도 중국에서 만들었고 이 화약을 사용한 불꽃놀이도 중국의 전통놀이입니다. 그래서 불꽃놀이를 많이 하죠. Chinese people, 중국 사람들은요. 믿습니다. Believe, 믿어요. The loud noise, loud sounds. Loud는 시끄러움이죠. 시끄러운 소리들. 무엇의? 얘는 또 뭐면 의네요. 불꽃놀이의 시끄러운 소리가 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Scare away. 무섭게 해서 쫓아내답니다. Evil spirits. 이게 악한 spirit, 영혼이죠. 악령이라고 합시다. 악령. 악귀. 한국은 딱 악귀 좋다. 예. 중국 사람들은요, 시끄러운 불꽃놀이의 시끄러운 소리가 악귀를 쫓아낸다고 믿습니다. On New Year's Day.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이죠. 설날에. 날짜 앞에는 on을 씁니다. 여기다 아까 이브 앞에도 on 있지 않았냐? 내가 이걸 빼먹었네. 그쵸? 날짜, 하루 단위의 날짜 앞에는 on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날 전날은 설날 당일날 되겠죠. 설날 당일날, We visited my grandparents. 우리는 visited, 방문했습니다. My grandparents. 누구를? 우리의 조부모님들을, 할머니, 할아버지죠? parents가 grand한 parents니까. 조부모님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주었습니다. 나에게 주었죠? A red envelope. 빨간 envelope 봉투였죠? 빨간 봉투로 줬어요. With some money inside. 어떤? 약간의 돈이 안에 들어있는 빨간 봉투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뱃돈 받는 문화 있잖아. 그치? 아마 이것도 같은 동아시아권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온 문화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여기서 봉투, 빨간 봉투는 빠졌죠. 그죠? 빨간 봉투는요. 여기 있는 거, be believed. 이거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 투까지 할게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말까지 이렇게 딱딱딱딱 연결지어서, 뭐뭐 한다고 믿어지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빨간 봉투는 뭘 한다고 믿어지느냐? bring, 가져온다고 믿어집니다. good luck는 행운이죠? 행운과 건강을 가져온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빨간 봉투, 이건 되게 좋은, 우리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인데 조금 부럽네요, 이런 문화는. 빨간색 봉투를 이렇게 다 넣어서. Chinese traditions, 중국의 전통들은 are so much fun, 매우 재미있습니다. 비동사가 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여기서는 fun은 이거 재미있다 아니에요. 얘는 재미있는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다 합쳐서 재미있다가 되는 거예요. 매우 재미있습니다.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죠. 뒤에 동사 원형까지.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visit me? 날 방문하는 게 어떻니? On Chinese New Year. 언제? 아까 온 쓴다고 했죠? 중국 설날에 날 방문하는 게 어떠니? Next year, 내년에. Love, 사랑한다 하면서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시울란이라고 읽어야 돼? 시울란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보죠. 중국의 어떤 설날 전통에 대한 것들을 쓴 글이었네요. Finding main ideas. 우리 아까 우리 첫 번째 했으니까 우리 이건 뒤에 나 위에 있는 이건 해석할 수 있겠죠? Fill in the blanks, 빈칸을 채우세요. With the word from the box, 상자에 있는 단어로 빈칸 채우세요. Xiulan's family, 예, Xiulan의 가족들은요, 중국의 New Year를 celebrate합니다. Celebrate 나 있죠, 그렇죠? Celebrated 기념했습니다. 축하했습니다. Celebrated 쓰면 되겠네요. 이거 쓰면 되죠, 그렇죠? Xiulan's family ate New Year's Eve dinner를 먹었습니다. 시울란의 가족들은요, 새해 전날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 And, 그리고 watched, 뭘 봤죠? 그렇지, 불꽃놀이 봤죠. Fireworks. Fireworks를 봤습니다. Xiulan got a red envelope. 시울란은 빨간 봉투를 받았죠. With the money inside. For good luck. 뭘 위해서? 행운과 아까 건강이었던 것 같은데요. Health. 여기 나왔죠, 바로. 그렇죠. 위에도 있네. 위에 있는 거 헬스를 위해서. 글을 잠깐 넘어가기 전에 보세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아마 어떤 문장 같은 것들 집어넣는 게 아닌가라는 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적절한 자리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보고 또 문제에 나올 만한 거 있나? 내용 갖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What is the letter mainly about? 편지는 주로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Chinese food culture? 음식 문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얘는 지우죠. Chinese New Year traditions? 중국의 새해 전통. 오, B번 좋은데요. The origin of Chinese New Year. Chinese New Year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거 뭐뭐 의라고 해석하죠. 중국 설날의 오리진은요, 기원이란 뜻입니다. 중국 설날의 기원에 대한 글은 아니었습니다. C는 아니고요. Different 다른 New Year tradition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새해 전통. 여러분들 전 세계에 대한 글은 아니었죠, 그렇죠? 중국의 전통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D는 너무 넓은 범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는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2번 들어갑니다. What is not true? 무엇이 사실이 아닙니까? According to란 말 나왔는데 어려운 말 나왔죠. 이런 것들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공부를 두세요. 어디 어디에 따르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글에 따르면 사실이 무엇이 아닙니까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한번 골라볼까요? Chinese New Year Chinese New Year 중국의 설날은요 celebrate 기념합니다. The first day of the lunar calendar. 루나 나온 거 맞죠?
음력의 첫 번째 날을 기념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슐란스, 예, 슐란이라는 이 친구는요, found, 찾았습니다. thread, 실을 찾았죠. In her dumpling during dinner, 저녁을 먹는 동안 그녀의 만두 속에서 실을 찾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말 나왔었죠. Shallan fell asleep. 졸렸대요. Before the fireworks started. 불꽃놀이가 시작하기 전에 졸렸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이런 말 나온 적 없는 것 같은데요. It is believed in China. 아까 be believed, is believed란 말, 뭐뭐라고 믿어지다 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뭐라고 중국에서는 뭐라고 믿어지느냐? 여기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빨간 봉투가 뭘 준대? 사람들에게 행운. 우리는 이 뒤에 더쓸수 있겠다. Luck and health. 쓸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행운과 건강을 준다라고 믿어집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답은 몇 번입니까? C번이었네요. 그 다음 우리가 찾던 거 나왔다. Where would the following sentence best fit? Following sentence 뒤따르는 문장입니다. 뒤따르는 문장이 best fit, fit은 꼭 들어맞다라는 말이죠.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까? 그 문장 한번 볼까요? The whole body 몸통 전체가 represent 보여줍니다. Togetherness 뭐를 보여줘? 함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Togetherness는 공존, 함께 있음입니다. 몸 전체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어디였느냐? 여러분들 나아가면 생각이 갔다면 우리가 머리랑 발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삶은 닭을 기억할 겁니다. 볼까요? My father boiled the chicken with the head and feet still on. 여전히 뜨뭇했다. 있고. 그리고 나서 집어넣어 보세요. 몸통 전체가 함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말. 어때요? 2번이 가장 잘 어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2번. 바로 B가 되겠네요. According to the passage. 위에 글에 따르면, 아까 according to가 한번 나왔었죠? 어디 따르면이었어요. 글에 따르면, What do Chinese people think about fireworks? 무엇이라고 중국인들은 생각합니까? 중국인들은 생각합니까? 불꽃놀이에 대해서.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하죠. Their sounds. 그 불꽃놀이의 소리가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악령을 쫓아낸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위에 글 한번 다시 볼까요? 어디 갔다? 여기 있다. 바로 이 표현이죠. Scare away evil spirits. 이거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쓰면 되겠네요. Scare away evil spirits. 이 자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받았으면 될것 같습니다. 찾아서 적어 놓으시고요. 이제 단어를 보도록 합시다. 단어 celebrate 뜻 뭐였어요? 기념하다 축하하다도 기억해도 좋죠. 축하하다. meaningful은요 의미 있는 traditional 전통적인 boil 아빠가 뭐였어요? 닭을 보이랬죠? 이거 뭐였어요? 끓이다, 삶다 이런 의미입니다. Healthy, Y가 붙었죠? S 뒤에다가 그래서 얘는 건강이 아니라 건강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Stay up,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있는 거였어요? Stay up, 깨어 있다라는 뜻이었죠. Scare away 나왔네요. Scare away, 쫓아내다. 악령 같은 거 쫓아내는 거. Visit, 방문하다. Bring, 뜻 뭐였습니까? 가져오다라는 뜻이었죠. 오케이,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다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아까 뭐 evil spirit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단어긴 했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건 몰라도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 vocabulary에 나와 있던 이 단어는 이게 이런 건꼭 알아야 된다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일단 이것도 마무리 지을게요.